총선 책임 기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그 내게 우러난 거 이제 아 우러난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살아라 이런 거네.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10마디 하면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아니 한 마디 아니 한 많으면 세 마디까지 실수가 있는데 스님한테 물어봐. 스님한테. 스님 안 갈까? 스님은 물어봐. 아니 들어보세요. 그 어머니나 제 아내가 당신은 말만 3분의 1만 줄이면 참 좋을 텐데 성공할 텐데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어떻게 가르고 그걸. 아, 선생님 말이 별로 없으시니까. 말 없는 사람인데 물어봐야지. 나도 모른다. 모른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물으면 안 되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내비도. 보통 부르라 그러는데 내비도를. 그럼 선생님이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여기 노래도 하고 다 해. 내비도. 아니, 웃어 나오는데. 노래하면 노래하고. 이따가 노래 나와요. 몇 시인가? 이제 또 2시 반부터 2시 10분이네. 10분 있다가, 5분 있다가 가야 돼요. 2시 반부터 절에서 일하는 시간. 절에 뭔 일을 하냐? 뭐 찾아가지고. 마당이나 쓸면 모르고. 그러니까, 마당 쓸고, 뭐 나르고. 하여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4시간은 식당에서 있고, 2시간은 일하고, 요렇게 이제 아침하고 저녁으로 산책 시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9시 반까지 산책하려고 그래요. 식사하는 수가 인원이 몇이나 된 거? 4명입니다. 그만 사람. 예, 제가 식사 당번이에요. 아주머니 안 계시고. 아주머니요? 네. 그, 전에. 보살님? 네. 보살님 계세요. 보살님은 가끔 반찬 만들고. 저는 네. 설거지하고 차리고. 원포인트 보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요거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인 원내대표 채널을 통해 제안한 게 없는 만큼 개발 방지부터 약속하라고 앞섰던 건데요. 하나 이렇게 하라가 하라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놈이 하라는. 아 하라니까 사진이 별로 하기 싫지도 않고 산책하고 싶은데. 그렇지. 안 해주면 밥을 안 줘.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보다가 지금 자세도 더 편해 보이고 이 시간이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겉은 그래 보이는데 속은 마음이 안 편하다. 자유가 없어서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 시끄럽게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오늘은 내 산책하고 내일 할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다하다 이제 전화 온 것이. 아 하다하다 온 것이 여기까지. 아, 우리 아버님은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여자인데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뭐 돈 안 벌어줘도 잘 대접 받을 수도 있죠. 돈 필요 없는 것이에요. 돈 필요 없는 것이에요. 건강만 하면 돼. 돈 번 거나. 건강만 하면. 돈 버는 것도 낫다. 아, 돈 버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어, 스님 전화 왔다. 아. 출동. 출동이요? 어르신이 말씀도 잘하셔. 출동이라고.